그 작가님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한 30년 이상을 이제 근무하셨잖아요. 그 30년 동안 이제 포스코라는 그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그 직장이라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직장 참 좋죠. 네. 직장 덕택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와이프하고 결혼도 하고 애들 남자애들 둘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고요. 그 급여 덕택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보면 뭐가 남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꼭뭐 경제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나의 주체적인 삶을 있게 해준 게 직장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인 걸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뭐 그래도 재테크도 잘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도 하고 사업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사업도 한번 해본다고 헐떡거려 보기도 하고 참 얻은 게참 많습니다. 직장이 없었다고 하면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그 작가님 이제 책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이 경제력이라는 부분이 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급여라는 부분이 참 크지만 그 급여를 또 불리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작가님 책 보니까 작가님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재테크에도 성공하셨던데, 근데 경제력이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유 뭘까요, 이유가? 아, 크죠. 어떻게 보면 뭐 졸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좀 경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한 개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경제력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 입사 때부터 조금 저는 좀 가난하게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에 이어서 혼자 사시면서 저희 5남매를 키웠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빨리 뜬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취업해서부터 계속 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재테크를 해보니 좀 직감 같은 게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한 30년 정도?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도 뭐안 되면, 어이, 뭐,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싶은 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가장 때까지는 승진이 그냥 무난하게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승진도 안 되면, 뭐안 되면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뭐 정년까지 가든지 이렇게 그좀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느긋한 게 생겼고요. 회사 내에서도 뭐 회사 공금을 안 쓰고 개인적으로 각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까칠하거든요. 생각보다. 직급이 높고 오래 근무할 사람일수록 10원 한푼안 써요. 안 쓰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개인 돈을 많이 쓴 케이스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도 좋아하고, 회사 공금을 못 쓰는 경우에는 그냥 개인 카드나 개인 돈을 쓰는 경우도 많았고요. 뭐 하여튼, 다양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또 친구 말에 의하면, 대학 교수하는 친구 말에 의하면, 대학 교수 사회에서도 자본가 그룹이 있고, 진짜 그냥 그 샐러리맨 개념의 그두 부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잘안 어울린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없는 사람들은 뭐 개미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있는데 다른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제력이 제대로 갖춘 사람,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좀 건방지고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여유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 이제 그렇게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재테크에 눈 뜨시고 급여 받으신 거 충분히 굴리셔가지고 이제 퇴직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이제 퇴직 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부를 항상 하셨잖아요. 근데 책을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내가 뭐 경제적으로는 조금 이제 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퇴직이 눈앞에 닥치니까 불안감이 좀 엄습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불안감이냐, 그건. 아, 글쎄요. 저는 사실은 퇴직 전 훨씬 전부터 많은 걸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승진해가지고 임원 가는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일찍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막상
휴직을 해가서 안 나가게 되니까 그 없던 속병도 생기고 네. 하여튼 뭐니 뭐니를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 매일같이 죽어도 가고 싶지 않, 출근하고 싶지 않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하던 그런 게 없어지고 어딘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속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게 사라지고 나니까 되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여튼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집에서 키우던 가축을, 네, 반려견 이런 거, 밖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돌아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루틴이 깨지니까 불안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 병도 나타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한 10개월 됐는데요. 아직은, 회사에 재직 중이긴 하지만 집에 있는 게 휴직 10개월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약간 불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말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게 없어진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도 한 1년 정도는 더 그러네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년이 넘는 직장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뭐가 남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직원들과 같이 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지 해서 별로 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건강하고 단란한 가족이 남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재테크를 해서 있는데 자랑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약간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부를 해서 학위 받았는데 이거는 글로벌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학위증도 있고, 이걸 가지고 제2의 그 인생을 그 설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내 벤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업가적인 DNA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는 하여튼 해보겠다.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그 리스크 있는 거는 안 되니, 가치 추구형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쪽으로 해서, 지금부터 한 30, 40년 그때까지 살게 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잡지 않았는가, 회사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지금은 사실 그 직장인들 사이에서 재테크라는 게 너무나 일반화됐잖아요. 안 하면 바보가 될 정도 됐는데, 작가님이 이제 한창 직장 생활 막 진짜 뭐 사원이고 데이셨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주식이 뭐 부동산 투자가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찍부터 재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재테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게 된뭐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저 5남매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학부 때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해봤는 것 같아요. 사회를 많이 일찍 접한 거죠. 그러면서, 야,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래야 좀 당당하게도 살고, 또 혹시 누가 아프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병고가 생기면 대응을 할수 있겠다. 아버지가 없었던 그 자리가 조금은 좀 불안하게 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할수 있는 게, 경제적인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취업하면서부터 했고, 그 당시에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니면서도 그 부동산 거래를 집을 사고 팔고 그 했었어요. 당시에도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렇게 할수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하면서 저 개포동에 있는 저층 중고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었는데요. 그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이 그 친구 처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소개도 받고, 그 당시에 직장하고 가까워서, 자주 들리고 하다가, 그분 부동산 사장님의 권유로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고, 그때 산 집이 사실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재건축이 돼가지고 그 입주할 예정입니다. 작가님이 이사하셨을 때가 몇 년도셨어요? 1989년이니까요. 89년 3월이니까요.
그때 88, 그 다음이니까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부엉기고 막 뭐든지 하면 될 그런 그 시점이었는 것 같아요. 재테크도 그렇지만 취업도 무지 잘될 때여서 다행인 게 그때는 거의 시험 안 보고 추천장을 가지고 취업을 할 때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약 사람들이 저 동료들이 동기들이 잘안 가려고 하는 지방 에 있는 기업인 포스코를 지원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갔었죠. 그 당시만 해도 같은 또래의 동기들은 지방 근무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서울에 있는 상사라든지 금융 쪽에 인기가 있어서 그쵸.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였었거든요. 세상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그렇죠. 30년 오면서 그때 은행이라든지 그때 인기 있었던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저기 회사가 사라지거나 그렇죠. 그런 데 비해서 포스코는 그 그렇죠. 이후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탄탄한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1989년 입사하셨을 때, 이제 1990년대가 되겠죠? 그때 이제 주변에서 뭐, 동료라든지, 선배라든지, 재테크 얘기 뭐, 점심시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러면 뭐, 하는 뭐, 이런 거였어요? 야, 재테크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지금 제 생각에서는 그때 금융 쪽으로 인기 있었는 게 재영저축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금리가 한 15%인가 17%였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 때 급여가 50만 원인가 52만 원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재테크를 하기에도 물론 부동산대 이런 가격도 좀 낮았지만 그렇게 매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친구의 그 외사 처 외삼촌 덕분에 개포동에 사무실 당시 사무실이 그 삼성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접하고 그 아파트를 아주 저렴하게 아니 싼 가격에 사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은행 대출에다가 회사에서 대출해 주는 그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돈은 거의 없이 샀는 것 같아요. 그럼 1990년대 다른 사람들이 재왕저축에만 눈을 돌리고 있었을 때 작가님은 부동산 관리 막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추구하고 그러지는 그렇죠.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이 거의 직장인 재테크 경력이 30년이신 건데, 더 됐죠. 직장인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이 뭐 특별히 있을까요? 저는 금융 쪽은 잘 모르다가 한 1년 전부터는 공모주라든지 주식도 해보는데 영그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성적이 되게 안 좋아요. 그게 돈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은 한 30년 됐고요. 다른 재테크 수단도 많이 있잖아요. 뭐 미술 투자도 그쵸. 있고 환율도 있고 한데 직장인한테 맞는 게 금융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가능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요새 좋지 않은 표현으로 갭 투자라고 하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건 은행 대출이라든지 그쵸. 회사에서 해주는 금융 그 혜택을 대출을 혜택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어차피 월급이 나오잖아요 매달 그걸로 생활하고 약간 여분이 생기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시드머니를 해서 투자를 하고 시간이 가면 벌수 있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직장인들한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뭐 매일 이렇게 점검하거나 주식 단타하거나 하면 제정신이면 직장생활 하기 어렵다고 그쵸, 봐요.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약간 그런 성격이 맞았고 시대적으로도 그 이후에 계속 점진적으로 내릴 때도 있었지만 오르는 그런 그 트렌드였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하지 않았는가. 물론 저는 투기꾼이나 그건 아닙니다. 뭐, 지금, 강남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까지 갖고 계셨으니까, 그럼요. 투기는 아닌 거죠. 30년이고 그쵸. 다른 물건도 있어도 다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거지 막 단기로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직장인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은 결국 시간과 레버리지를 이용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시간과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야지만 직장인들에게 직장생활도 제대로 할수 있고 맞아요. 또 부도 빠르게 증가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직장인 재테크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시간과의 싸움인 이유를 책에다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직장인 생활이, 근래 뭐 이직도 많고, 네. 빨리 퇴직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다고 그렇죠. 하지만, 네. 뭐 다른 데 가서 취업도 하든, 네. 하여튼 직장 생활이라는 게꼭 회사만이 아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전문 지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긴 기간을 한 50대 중반까지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느긋하게 이렇게,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 주식으로 보면 단타나 뭐 잠깐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도 포함해가지고 절대 망할 회사를 찾아서 뭐한 10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도 좋고 그 정신 건강적으로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많이 올라서 더 오를까 싶기는 해요. 하는데 저의 그 경험에 의하면 과거 같으면 좀 저렴하죠. 지금에 비하면 뭐 40분의 1, 뭐 30분의 1, 40분의 1 가격이 있으니까 해놓고 꾸준히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수익성 부동산 같으면 뭐 건물이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는 매달 이렇게 수입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직장인의 가장 강점이 월급이 있기 때문에 또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업을 그렇게 빨리 추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수입이라도 매달 조금씩 나오고 그게 자본 수입 아니에요. 그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도 하고 하기에는 직장인한테는 긴 기간을 두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고 요 근래 이제 금리도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런 금융상품을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그리고 안정적인 거, 또 자기가 팔고 싶을 때는 팔수 있는 그런 물건을 지역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은가.